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줌 G6 기타 멀티 이펙터입니다. 오, 뭔가 거대한 느낌의 박스가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 로봇 뺄 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박싱 막 돼 있어가지고. 설명서 여기 이렇게 있고요. 네, 영어 설명서가 있죠. 한글 설명서는 여기에 없어요. 오프라인은 안 나와 있네요. 자, 줌 전용 아댑터. 예, 그렇지. 요즘은 다 이렇게 핸드폰 충전기 느낌으로 크기가 되게 작게 나와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엄청 가볍고요. 네, 이거 전용 아댑터입니다. 자, 줌 본체를 꺼낼게요. 짠. 오, 역시 로봇 느낌. 네. 와, 페달도 익스프레스 페달 진짜 되게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서 되게 마음에 뭔가 들어요. 대신 굉장히 가벼워요. 크기에 비해 무게가 가벼운 게 진짜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카본으로 이렇게 쫙 아우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네. LCD 모니터 엄청 큼지막하게 4.3인치라고 합니다. 네. 풀 스위치도 6개 있고요. 되게 직관적으로 다 밖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딱 눈으로도 보이죠? 네. 오! SD 카드 단자가 있네요. 네. 지금 무게 한번 봐볼게요. 짠! 1.94kg. 2kg가 조금 안 되죠. 보통 이 정도 크기면 거의 뭐 2kg 넘고 3kg까지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얘는 굉장히 가볍게 나왔어요. 사실 G11부터 살짝 가벼운 느낌이 좀 있었는데, 아, 이것도 가벼운데, 그래도 안에 뭔가 프로세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다이템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비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줌!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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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 얘는 G6입니다. 뭐, 줌 유명하죠? 완전 유명하죠. 완전 유명한데, 이게 네. 지금 제 첫인상이, 네. 이건 그, 노안용이야. 너무 잘 보여. 시원시원하게. 아, 너무 잘 보여. 너무 잘 보여. 맞아요. 나 이런 걸 원했어요. 자, 얘는요, G11 그 이후에 나온 모델이에요. G6고요. 11보다 이, LCD 모니터가 11은 5인치였는데 얘는 지금 4.3인치로 나와 있는 LED고요. 대신 이 안에 있는 이 글씨가 큼직큼직해 갖고. 그러니까요. 완전 잘 보이죠. 와, 이것도 너무 잘 보여요. 네. 이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은 LCD 4.3인치고요. 그리고 여기는 플레이 모드의 패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탭 템포랑 튜너. 제가 간단하게 얘는 그것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뱅크든 뭐 이런 조작하는 컨트롤 로봇들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이 플레이 모드의 이 패치가 되게 사용성이 뛰어나요. 왜냐면 뭐 메모리 모드로도 할 수 있고 루퍼 모드도 있고요. 어허. 이펙터 보드 모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보드가 보이네요. 네, 바로 보이고 이 각 페달에 어떤 이펙터 체인이 물려 있는지 어사인이 돼 있네요. 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예예. 시프터랑 크런치. 네. 이런 식으로 각자 페달에 어떤 게 물려 있는지 보이니까 헷갈릴 이유도 없고요. 예. 그리고 뭐 하나를 끄면 예, 바로 다른 걸로 물려요. 그럼 이 색깔도 바뀌어요. 야, 안 헷갈리겠다 이거. 네네, 이 색깔에 따라서 다 바뀌기 때문에 진짜 직관적이게 돼요. 저 같으면 이렇게 놓고 쓰겠는데요, 그냥. 그렇죠. 네 개 정도만 쓰면 되잖아요. 네, 이펙터 체인으로 네. 놓고 네. 이펙터 보드로 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네. 되게 편하게 네. 페달 보드처럼 사용할 수가 맞아. 있죠. 자, 아이오 뒤쪽에 보시면요. 우선 지금 이제 보이는 것만 설명해드렸는데 네. 뒤쪽에 보시면요, 인풋 그리고 익스프레션 루프 샌드 리턴 있고요. 그렇죠. 억스인도 있고요. 그리고 아웃풋 스테레오 아웃풋 스테레오로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이 마스터 있어요. 꼭 거기 있죠. 줌은 꼭 거기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컨트롤 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컨트롤 그 페달 따로 빼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 SD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루퍼 할 때요. 맞아. 네, 루퍼 할 때 루퍼를 저장을 해놓고 SD 카드로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장 2시간 정도.
그러니까 뭐 앨범 한두장 정도 녹음한다니요.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리모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리모트 블루투스, 아, 무선. 네, 그 패치를 껴서 기기랑 핸드폰 기기랑 연결을 할 수, 블루투스로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USB 단자 있고요, 파워 온오프 버튼 있고요, 그리고 DC 지금 전용 아답터. 네 전용 아답터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익스프레션 페달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죠. 이게 뭐 카본으로 만든 거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네네. 생긴 네. 거는 묵직하게 생겼는데 네. 들어보면 되게 가벼워요. 이게 G11부터 카본으로 이제 바꾸다 보니까 무게를 굉장히 최소화시켜서 들고 다니기 좀 편하게, 크기랑 상관없이.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었네. 이거 진짜 네네. 헤비 듀티하네요. 그럼. 멋있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에 보면 지금 여기는 6개의 페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G6라고 명명을 한것 같아요. 그때는 11은 네. 11개 체인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6개랑 위에 5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돼서 네, 11개. 11개의 이제 페달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6개랑 G6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G11하고 이제 다른 점은 이 안에 있는 이펙터 슬롯이 체인 슬롯이 G11은 11개의 아, 슬롯까지 맞아요. 예. 이펙터까지 쓸수 있는데 얘는 9개로 네, 9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홉 개도 많어. 네, 그러니까 이펙터 페달보드에 우리가 정착하는 게 거의 한 기본적으로 한 네다섯 개에서 예. 네, 많으면 10개, 열 개, 9개 아홉 정도. 개는 네. 그것도 한두 개는 거의 안 써요. 안 쓰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테테스 쳐야 되고 예. 하니까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게더 예, 좋죠. 좋죠. 네. 예. 자, 그리고 터치 스크린이 돼서 와. 이제 핸드폰처럼 이렇게 터치 스크린처럼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스 거는 터치스크린 아니었죠? 아닙니다. 2D의 터치스크린 네, 아니었죠? 후레마도 터치스크린 아니었어요. 아, 후레마도 아닌데. 아, 후레마는 좀 작으니까 네네. 아닌 건, 그래도 보기는 편한데, 네. 이거는 터치도 되고 보기도 편하고 네. 글씨도 크고. 아, 이거 너무 네, 좋다. 아주 좋아요. 시원시원하다. 네. 자,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거의 이런 그, 뭐야, 글로벌 뭐, 체인 설정 같은 것들이 이 밖에 있는 거하고 겹쳐요. 네, 겹쳐요. 그러니까 그래서 밖에, 안에서도 할수 네, 있고 밖에서도 할수 굳이 있고.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뭐 그렇게 뭐 안에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썬데이 기타 할 때마다 돋보기를 하나 맞출까 안 맞출까 그러는데 이거 안 맞춰도 돼. 아, 아, 너무 좋아. 그 정도로, 네. 그리고 안에 이거 보면, 봐. 네. 다 보이잖아. 얘를 지금, 이 각각의, 그 페달마다 얘를 그냥 돌려주면 바로, 바로 되대요? 아웃풋 EQ 바로 연결이 되고요. 하고 이쪽으로 들어가면요. 이펙터에 이제, 껐다 켰다가 바로 돼요. 온오프가. 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체인지 뱅크 오더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뱅크를 바꿀 수 있는 바꿀 수 거고요. 있고. 여기 체인지 이펙트 오더랑 앰프 이펙트 F 체인지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에딧 이펙터도 있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요. 이 이펙터에 와, 그 값을 다. 트레쉴드, 디케이, 뎁스 이런 거 값을 다 조절.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와. 얘도 얘를 누르면 크런치. 근데 굳이 안 들어가고요. 예. 굳이 안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네. 이렇게 얘를 노브 누르면 버튼 같은 거. 네. 얘네가 생성되네요. 다 생성이 돼요. 그래서 크런치에 들어가서 크런치에서 바꿔. 바로. 그러니까 굳이 그 안에 그안 안에까지 들어가도 돼요. 그 깊숙이 안 들어가도. 네. 바로 요거 좋다, 네. 요거. 이걸 빼놨어요. 왜냐면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는 또 그런 수고를 좀 네. 덜어주기 위해서 다 빼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쓰면서 계속 뭘 올리나 봐요.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쵸? 뭐가 이거. 그래갖고 그걸 조합해서 맞아요.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초반에 나왔던 멀티 애들은 거의 그 멀티를 만든 사람만 사용할 수 있게. 예. 딱 봐다 보면 진짜 와 엄청 공부하고 엄청 그 매뉴얼 진짜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뭐 요즘 나오는 멀티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직관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타리스트들이 편의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좀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뱅크 패치 모드로 우와.
가면요. 네. 얘는 이제 뱅크 업다운이 돼요. 오. 그래서 이거 다운으로 가면요. 총 60개의 뱅크가 있고요. 오. 거기에 4개의 패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0개의 네,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패치 업다운. 뱅크 안에 패치 업다운 할 수 있게끔. 네, 이게 캠퍼스 폴렉스 뭐 이렇게. 오. 그 상태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정해 머드 블루스 정한 다음에 야 이 이펙터 보드로 가면 이 머드 블루스 안에 있는 이펙터들을 보여주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주는군요. 네네. 아. 그리고 껐다 켰다 온오프 가능하고. 아하. 그리고 얘를 안 쓸 거면 그냥 꺼주시면 다른 데로 패치가 옮겨가죠. 그리고 뱅크 패치 모드 아까 얘기 들었고 그리고 메모리 모드는요. 이 안에 있는 다 각자의 패치예요. 어. 네. 그래서 패치들끼리도 업다운이 아니라 각자 이 페달에 물려가지고 패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패치를 바꾸는구나. 예. 네. 생각 잘했네. 네. 그리고 루퍼 모드는 이 안에 들어가서 예, 루퍼 하실 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살짝 우리 그 프리셋을 네. 조금 할게요. 그럼 뱅크 모드로 좀 바꿔가지고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게 5인패로 네, 스테레오 아웃으로 뽑아서 네. 우리는 지금 모니터 스피커로 듣고 있고요. 네. 아마 애청자님들은 더 좋은 소리가 날 겁니다. 네. 자, 그럼 패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 짠. 오우씨. 리시브. 노이즈 리덕션도 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의 안 나. 네. 오, 깨끗해. 네. 오.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들이라서 네. 진짜 깔끔하네요. 그러니까요. 오, 거의 뭐 세션 사운드.
좋아. 오, 너무 좋다 이거. 아, 좋다. 합스리드. 네. 자, 이렇게 가면요. 와. 블루스도 있고요. 오, 빈티지다. 얼터너티브. 네. 앰비언트. 어? 홈레코딩 할 때 이거 효과음으로 쓰면 진짜 좋겠네요. 네. 보통 이제 프로그램 다운 받아가지고 네. 사운드 메이킹 하시고 막 하는데 뭐 기타로 뭐 다 가능한 느낌이죠.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이게 제가 올려볼게요. 우와. 아 MT네요 이제. 아. 자, 100개까지 되겠습니다. 아, 100개고 100. 100개하고 이제 한 140개는 이제 MT 패치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만들 수 있는 네,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보드로 들어가면 어, 다 보이네요. 네, 네, 네. 아,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도대체? 이런 이펙터가 있었어요? 이펙터요? 아니, 이런 이펙터가 있었냐고. 와. 와, 이거 이게 뭐지? 대박인데? 잠깐만. 이걸 한 들어가서 예. 네.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아닌데 디테이, 그냥 톤 믹스 그거밖에 트리거가 없는데? 온오프 트리거가 그거야 빵. 아 그래요? 아 칠 때 칠 때 네, 칠 때 나오는 거고 네. 트리거는 밟을 때 나오는 거고 어우 되게 신기한데 갑자기 줌 저거 하다가 왜 바모 그걸로 갔어. 되게 어이가 없는 네. 이펙터를 발견해가지고 그 진짜 페달 보드에 이거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효과음으로 엄청 좋죠. 예, 끝날 때, 곡 끝날 때마다 아, 한 번씩 밟으면 맞아요. 좋겠네. 이제 여기에 저희가 지금 빠지면 안 돼요. 예. 네. 그 이런 예. 이제 굉장히 지금 재밌는 네. 이펙터가 숨어 있네요. 와, 이것도 이거 피에조 픽업 느낌의 어쿠스틱이네요. 만들었다. 좋아요. 이게 너무 사운드들이 지금 프리셋에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공연장이나 곡 이렇게 구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사운드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 좋다. 이 안에 있는 이 이 설정값 같은 것들은 네. 이 밖에도 빠져 있지만 유저 IR도 지금 90개, 70개 정도 되어 있고요. 아이고. 따로 또 IR 네. 빼서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빼서 하는 아, 50개도 네, 추가로도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샌드 리턴으로 뽑아서 이제 멀고기처럼 써도 네, 되고요.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IR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앰프가 없어도 믹서로 바로 포함돼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공연장에서도 앰프 없는 경우에 네 그냥 꽂으면 돼요.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튜너 꾹 누르면요. 아싸. 네. 탭 꾹 누르면 이제 튜너 되고요. 어 튜너 내가 튜닝을 네. 아주 잘해놨군요. 네 잘해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페달. 이건 페달 네 꾹 누르면 페달 되고요. 지금 볼륨으로 되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사용하시는 것처럼 편하게 네, 터치 스크린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외 밖으로 빠져있는 직관적으로 이제 아날로그적인 그런 풋스위치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과 이제 두 개 번갈아가면서 사용하시면 너무 편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2부에서는요. 저희 프리셋 만들어보고 저희가 그리고 루퍼랑 드럼머신 같은 것들 네. 사용해보면서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